Oh, so pretty. Looks so different. Amanda, this is like before your makeup. You look great. So, oh, yeah. Thank you. I'm very self-conscious because I used to have acne, so I have like scarring. In the camera, we can't see, so. I'm not going to just close up. Oh, what kind of style do you want for your makeup? I really like Jennie's makeup style. Jennie, Blackpink. Mm-hmm. Mm. Yeah. Are you excited about the K-pop stars makeup? Yeah, I've always wanted to do this, so I'm very excited. Okay, so you want this style of Jennie? Yeah.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사랑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이 연예인 같으신데요? 아, 이 친구가 지금 그 제니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 제니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실물 어때요? 너무 아 화면보다 더 이뻐요? 네. 오. 저는 약간 실물을 못 닮는다고 생각을 아 제니가 진짜 예쁘구나. So 우리 아만다도 이쁘죠? 너무 이쁘죠. 얼굴 너무 잘 쉐딩할 곳이 없어. Oh, she said you're so pretty, so you don't need the shading.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제니 스타일로 오늘 좀 변신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약간 제니는 좀 동양적으로 많이 아 그렇죠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제니가 뭐 쓰는 뭐 라인의 형태라던가 이런 걸 위주로 조금 들어가려고.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K-pop 스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외국인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뭐 16살 그렇게 된 친구들도 어 그럼 미국인들도 해보셨겠네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화장할 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한국 사람하고? 아무래도 굴곡도 외국인들은 조금 더 눈도 좀 들어가고 코도 저희보다 좀 높고 많이 높죠. 눈썹도 약간 저희는 그래도 둥근 아치형이거나 아니면 아. 일자형인데 이 친구는 눈썹 예뻐. 와. 근데 보통 많이 약간 원하는 스타일이 제니 스타일이네요. 아 제니가 인기 있네요. 외국 친구들한테도. 선생님 요즘 그 한국 그 여자분들 그 눈썹 스타일 어떤 게 유행인가요? 일자 눈썹인가요? 예전에는 약간 일자 눈썹이 유행이었어요.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약간 자기 눈썹 본연의 결을 조금 살리고 그다음에 약간 너무 일자보다는 그냥 요즘에는 약간 아치형으로 그리는 걸 많이 선호하세요. 제일 중요한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쓰시는 제품 저거 눈에다 하는 건 뭘 쓰세요? 바비 브라운의 차콜 제품이에요. 아 바비 브라운 차콜. 네, 약간 블랙에 가까운 제품인데 K-pop 뷰티라고 하지만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라인과 외국분이 생각하는 라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가이드 라인을 잡고 먼저 눈매를 같이 보면서 잡고 아,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네. 아우 너무 친절하다. 선생님 미국에서 이렇게 K-pop이 인기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뉴욕에? 네, 거기 타임스퀘어에 방탄소년단이 타임스퀘어에? 방탄소년단이 오셨어요? 아니, 온건 아니고 엄청 크게 막 이렇게 광고가? 네 타임스퀘어에, 와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거 보면 어떠세요? 그거 보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약간 조금 신기하다 이 외국 사람들이 네 알까? 과연? 약간 이제 저희가 외국 뭐 배우분들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알까? 완전 좋아해요, 선생님. 그리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원래 뭐 색이 안 바뀐대요. 그렇죠. 빛이 근데 뭐 방탄소년단 왔을 때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만큼 인기가 엄청난 거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뭐 방탄이 여기 오진 않죠? 그렇죠. 아이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이거 특종인데, 특종. 아, 안타깝네. 입술이 선생님의 제니 색깔이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제니가 네, 제니. 원래 약간 퍼플 립을 많이 바르고 제니가? 네, 어. 나와가지고 아까 보여주신 제니 사진이 있어요. 아. 그 사진도 약간 퍼플 립을 바르고 어, 있어가지고 퍼플색으로. 이거는 어느 제품이에요? 3CE 제품인데 아, 요 3CE. 색이 진짜 예쁜 아 진짜요? 그럼 난 알아놔야지. 3CE? 네. 이게 한국 브랜드인가요? 네, 이게 한국 그 쇼핑몰에서 나온 거예요. 아. 예. 이게 근데 아마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전 처음 봤어요. 그 스타일란다에서 나온. 아, 스타일란다에서. 오, 예쁘다 색깔. 오, 아래다 펄을 선생님 바르시네요. 네, 약간 걸그룹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글리터 펄인 아, 것 같아요. 글리터 펄이라는 네, 게 있구나. 펄이 그냥 약간 이런 슈머한 펄이 아니라 오. 글리터 입자가 조금 보이면서 아. 그래서 무대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 양을 살짝 덜어서 이 눈꼬리 끝에까지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 끝까지 반짝이게 되니까는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So after you're like makeup is done. Yeah. Do you like it? I do. I've oh. never really had my makeup professionally done. Even oh. when I've done commercials, mm. I usually do a lot you of it myself. Like, so oh. you look like a Jenny. oh, if I look half as good as her, then I'm thankful. Oh, you're so pretty now. Mm. 쌤, 제 생각에는 오늘 제일 힘든 머리일 거예요, 아만다가. 되게 얇아가지고 머리가. Your hair is so thin, right? 지금 뭐 같다 그러셨어요? 머리가 어때요? 양털 같아요? 어, 진짜? 와, 양털 같아요, 와. 어, 연주쇼. That's rose, right? Rose. Rose 머리. 우리가 이게 보기에는 예쁜데 아만다 머리가 굉장히 얇잖아요, 선생님. 네. 아까 양털 마냥. 양털 마냥 이렇게 얇은 머리는 어떻게 스타일링 넣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제품 전에 제품을 많이 바르고 아까 좀처럼 전처리로 무스를 바른다든지 아. 먼저 바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쓸 때 네. 열을 적당히 주고 적당히 식히는 게 아. 부정하게 제일 좋아요. 네. 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식히지 않고 바로 풀면은 금방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살짝 식히는 작업을 아 머리도 식히면 또 오래 걸리네요. 이 친구는 오히려 네, 네 곱슬도 조심하고 아 곱슬도 있어요? 네 외국 친구들 머리가 좀 더 하긴 어렵겠어요? 드라이 하거나 이럴 때 네 드라이 하기에는 어려운데 뭔가 느낌은 잘 나는 것 같아요. 아, 간지는 또 나요. 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부시시한 머리인데 오케이. How is Amanda? 오! 빛이 내린다.